여보세요? 자기야. 왜 이렇게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웃지? 숨 쉬냐고? 오늘따라 뭔가 되게 우울한 것 같아. 뭔가 기운이 없고.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?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. 그냥 좀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. 뭔일 없었는데. 나중에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모르겠어. 잘때 되니까 더 심해진 건가? 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아니야, 오늘 뭐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. 일도 잘 갔다 왔고. 모든 게잘 끝났는데 왜 이럴까? 시간이 지나면,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있지 않을까? 항상 뭐다 똑같지 않나?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? 아, 우울이 아니다. 우울이 아니었네. 그냥 뭔가 좀 답답함이었어. 왜 갑자기 그런지 모르겠다. 요즘 들어 좀 자주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, 가끔도 아니네. 요즘엔 자주 그런 생각해. 뭔가 나 혼자 도태되어 있다. 다른 사람들은 다잘 나아가고 있는데,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나 혼자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. 아니,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태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.
그런 생각이 되게 자주 들어. 생각해도 뭔가 답이 안 나온다. 그냥 뭔가 기분이 다운된 거겠지. 이럴 때도 있는 거지. 근데 어떻게 딱 기분 별로인 거 알고 이렇게 딱 전화를 했을까? 역시 자기밖에 없네. 되게 보고 싶다. 미안해. 내가 괜히 우울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전화했는데 되게 내가 분위기 다운시키는 것 같다. 자기는 오늘 어땠어? 괜찮았어? 괜찮아, 나는. 이러다가도 자기 보면은 되게 헤헤해가지고 좋아 죽을 걸 뭐. 그런 고민 싹다 잊게 만들잖아요, 자기가. 그러게,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, 내가. 그치. 주는 것도 고맙고, 나 만나주는 것도 고맙고, 자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겠어? 그치? 진짜 진짜 고마워.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지금 보자고요. 그럴까? 자기 보면 되게 힘날 것 같은데. 진짜 간다나? 진짜 가나? 진짜 가?
진짜 한 번만 더 물어본다. 진짜 가. 알았어. 그럼 나 빨리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갈게. 자기도 옷 갈아입고 씻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어. 그냥 뭐 드라이브나 하지 뭐. 같이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나 하자. 예쁜 야경 보러 가자. 왠지 야경 안 보고 나는 자기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. 그러면 나 빨리 씻고 준비하고 갈 테니까 천천히 씻고 준비하고 있어.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. 3, 40분? 옷 갈아입고 나올 준비하고 있어. 집 앞에 도착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. 알겠어. 알았어. 최대한 빨리 갈게. 알았어. 좀만 기다리고 있어. 알았어, 빨리 갈게. 좀만 기다리고 있어. 사랑해. 끊어.